핫한 케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파이프를 만들어볼 거예요. 파이프를 만들어볼 거예요. 요거 이럴 때 좀 더 조심해야 돼요. 피치하는 거. 팔찌 만들 때는 패턴으로 하면 예쁘죠. 하지만 마크도 예뻐요. 마크하는 의미가 패턴 없이 그냥 만들어도 예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곳을 이거 핑크색이에요. 연한 핑크색. 그리고 요런 곳을 같이 합해서 만들어 볼게요. 저는 좀 패턴 없이 만들어 보고 싶어요. 여기 줄이들이 있어요. 패턴 없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 엄청 길죠? 아이고.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줄이 길어요. 근데 이게 줄이 엉켜 있어요. 제 손목만하게. 이 정도 길이로 자르겠습니다. 요건 늘어나는 끈이에요. 죄송해요. 너무 안 끊어지는데. 어떻게 안 예쁘게 끊어졌네요. 네, 우선 이거는 다시 정리해 놓을게요. 안 들어가네요. 와. 네. 한 번 더 볼게요. 제일 먼저 전 요거 넣고 싶어요. 안 넣어지네요. 이쪽 끈이 좀 풀려가지고 저기 이렇게 하나 넣었어요. 그다음에 주황색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좀 있으면 예쁠 것 같아서 그냥 패턴으로 할게요. 저는 항상 패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 하나 끼워주고 이거 하나 끼워주고 이거 하나 이거 끼워주고
끼워줄게요. 이렇게 됐어요. 또 이거 봐봐요. 요거 연한 붉은색. 요것도 두개 합쳐져 있는 게 있네요. 꼭 하나씩은 있나 봐요. 여기도 있어요. 주황색. 일부러 넣은 건지 아니면 실수를 하다가 넣은 건지 구분이 안 가네요. 여기 진한 핑크색. 여기 또 넣었어요. 그다음에 요 뭐지? 연 주황색. 초록색. 조그맣게 만들게요. 아니, 좀더 해야 되나? 괜찮겠죠? 그냥 저 조그맣게 만들게요. 전 지금 이걸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어요. 저보다 어린 동생이 한명 있어요. 동생이 친해서요. 그냥 하나를 만들어주고 싶네요. 요거. 요거. 네, 묶을게요. 너무 짧은 건 아니겠지? 다시 만들어야 돼요. 잠시만 붓을 좀 젓고 올게요. 네, 다행히 하나는 불로 떨어진 것 같네요. 하나 더. 아까 전에 묶으려고 또 다시 만들었는데 또 묶으다가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여준 것만 하하 완성하진 못했네요. 어떻게 아쉽다. 계속 떨어뜨려가지고 붓을 제가 그래서 완성을 아예 못했어요. 네, 그래도 다음번에는 제가 꼭 완성을 해드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번엔 제가 안 남겨놓은 걸로. 안녕.